안녕하세요. 오람배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악세사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한복에 쓰이는 비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비즈를 얇은 와이어 끈에 끼워서 돌리는 방식의 장식인데요. 완성된 걸 보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재료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0.3mm 두께에 이거를 동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금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색이 또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색 변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검정색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 색이 바랜 색깔의 빈티지한 색깔도 있어요. 갈색 같은 동선으로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각진 모양의 비즈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돌릴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각진 모양이다 보니까 반짝반짝하기도 하고요. 진주알 같은 그냥 원형을 사용할 때는 손에 땀이 나면 계속 미끄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비즈 장식은 한 봉투에 한 1,000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렴한 재료고요. 이제 원석 같은 경우는 비싸긴 한데 그만큼 더 예쁘죠? 이 장식을 만들어서 올려줄 나비 모양 금속 철판이에요. 그리고 이 장식을 붙여줄 비녀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손을 꼭 비누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해야 손에 땀이 안 나서 미끄러지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이 동선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한 25에서 30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얇은 동선은 가위로도 잘 잘려요. 첫 번째 구슬은 동선의 가운데에 넣고 이렇게 모양을 직각이 되는 D자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는 꽉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돌려서 꼬아주세요. 여기를 살짝 벌려놔야 되겠네요. 한 1cm 내외 정도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간격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제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일정하게 해야 예뻐요. 그 다음 구슬을 끼워줍니다. 같은 간격으로 잡고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선을 꼬아주면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원래 완성된 꼬아진 길이보다 살짝 길게 해주시고 요거는 하다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꼬아주세요. 이렇게 V자 모양이 되면 저는 잎사귀 모양처럼 이렇게 번갈아서 모양이 나오게 할 거라서 여기서 한 5mm 정도 길이가 되도록 더 꼬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하지만 이 방법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꼬아도 보기에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꼬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잠깐 풀었다가 다시 꼬고 풀었다 다시 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이 쉽게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꼬아준 이후에는 다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양쪽으로 꼭 나뭇가지처럼 번갈아서 가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만 더 해줄게요.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저는 네 갈래로 네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철사에 가운데에 이 와이어에 가운데에 비즈를 걸어주시고요. 약간 벌려둔 상태에서 꼬아줍니다. 2cm 정도 꼬임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거 꽂아주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게끔 모양을 잘 봐가면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 4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 있을 때보다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더 예뻐져요. 그죠? 요거를 꼭 비녀에 하지 않더라도 빗핀이나 다른 머리꽂이 장식에다가 더 여러 개를 해서 이것만으로도 모양을 낼 수가 있고요. 이 모양을 반복해서 이렇게 꼭 안개꽃처럼 안개꽃 다발처럼 만들면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네, 저는 4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비녀 보여드릴게요. 이 4개를 한꺼번에 꼬아서 붙일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두 개씩 꼬아줄게요. 저는 이렇게 네 갈래로 퍼지는 모양으로 비녀에 달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꼬은 거를 다시 또 합체를 해주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잘라주세요. 굵어지면 벤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비를 살짝 구부려줄게요.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빼먹은 재료가 있는데요. 이건 호마이카라고 하는 플라스틱 같아 보이는 재질의 꽃 장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18mm짜리 크기고요. 저는 주로 18mm랑 25mm 호마이카 장미를 많이 사용해요. 이런 재질로 국화 모양도 있고 다른 전통 문양 연꽃 같은 모양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제일 아래에 놓일 비녀에 글루건을 묻혀주고요. 나비 장식을 붙여줍니다. 굳기 전에 다시 한번 글루건을 쏴주시고요. 방금 만들었던 장식 가운데가 잘 맞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글루건 살짝만 더 붙여주고 장미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루건을 식기 전에 꾹 눌러주세요. 그럼 네, 이렇게 예쁜 비녀가 완성되었어요. 이 모양을 응용하면 정말 많은 장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이 금색 장식이랑 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온에 잘 그냥 놔두게 되면 색이 금방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퍼백 같은 데나 아니면 비닐 쇼핑백 봉투라도 위생봉투 같은 거라도 잘 밀봉해서 보관하셔야 이 금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비녀 만들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강좌 어떠셨나요? 예쁘게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지만 연습하시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제작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